선두는 10번 달빛 조아사,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11번 이클립스벨입니다. 문세영 기수와 함께하는 11번 이클립스벨이 이때 외곽에서 치고 나는 말은 4번 라라케입니다. 4번 라라케. 2023년 루키 스테이크스의 서울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1200m 승부입니다. 바깥쪽에서 10번 달빛 조각사 치고 나옵니다. 10번 달빛 조각사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8번 한강 크라운, 인기마인 8번 한강 크라운이 그 뒤를 추격합니다. 10번 8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를 11번 이클립스 베리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10번 달빛 조각사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8번 한강 크라운, 인기마인 8번 한강 크라운이 2위로 추격하고 11번 이클립스 베리와 2번 마이센터, 7번 플라잉스타, 5번 걸작원, 9번 옥천 스나이퍼, 6번 송암 스카이 순으로 그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4코너로 돌아서 결승선행하는 직선주로로 진입합니다. 10번 달빛 조각사 계속해서 앞서 있습니다. 2위권과의 거리차 크게 벌려놨습니다. 10번 달빛 조각사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11번 이클립스 베리가 바깥쪽에서 10번 달빛 조각사와의 거리차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10번 11번 두 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7번 플라잉 스타와 12번 거센 반경의 걸음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선두는 10번 달빛 조각사,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11번 이클립스 베리입니다. 문세영 기수와 함께하는 11번 이클립스 베리 이때 외곽에서 치고 나는 말은 4번 라라케입니다. 4번 라라케, 4번 라라케가 경주방판 나는 듯한 주입을 보여주면서 2023년 루키 스테이크스의 서울을 집어삼킵니다. 그렇게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코너 돌면서는 아 그래도 가능성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한 5등 정도는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150m, 200m 정도 남았을 때는 그때는 이제 우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뭐 날라들어오다시피 했으니까요. 중간에 솔직히 톡으로 이제 망했다라밖에 안 들더라고요, 생각이. 근데 이제 그게 추진이 붙는 와중에 이제 한 150m 남겨놓고 그때부터는 진짜 뭐 거의 모터를 달았다는 느낌으로 말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기수로서 그런 느낌 받는 경우도 많지 않고 너무 진짜 말 타면서 너무 즐겁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말이 제 손이 딸려갈 정도로 추진이 막 되면 너무 기분 좋고 날개 단 것 같이 이렇게 뛰게 돼서 우승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보통 한센 자마드 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성격이 있고 칼칼해서 이제 아기 때부터 굉장히 성격으로 이제 막 걸음이 나오고 좀 조숙형이 많아요. 근데 이 라라케 같은 경우에 초반에 너무 온순하고 성격도 그렇게 있지 않고 그래서 아 이제 생각보다 이제 좋지 않은 마필이구나, 뛰지 못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주행 검사 당시에 근데 아 마필이 나온 순간 틀리더라고요. 아 이제 그래서 가끔 똑똑한 말들은 경주를 안다 이렇게 해서 그 경주 당일만 자기가 딱 떼야 된다는 걸 아는 마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라라케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한 아이였구나. 태어나서 제주도에서 목장에서 자랄 때부터 봐왔던 말이고 그래서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 봤던 말이고 그래서 경매에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됐는데 훈련을 시켜보고 이렇게 이제 만져보면은 탄력이 몸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이제 기질은 훈련 때는 열심히 안 뛰는 말이에요. 실전에 들어가면은 말이 이기려는 근성이 강해요. 예, 그래서 아마 그건 훈련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인 것 같고 근성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라라거를 감명 있게 보시고 좋은 말이 있으면은 라라라는 이름을 넣어서 이름을 한번 지어보고 싶다 그랬는데 뭐 어떻게 이 말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라라케이라고 지었고 그때 미셀 페인이라는 그 여성 기수가 입었던 복색하고 똑같은 복색으로 마주 복색을 만드셨어요. 1번 라라케이가 거리차를 조금씩 좁히는 가운데 7번 미라클 한강과의 거리차 1번 신차까지 좁힙니다. 바깥쪽 1번 라라케이 안쪽 7번 미라클 한강을 넘어서면서 바깥쪽 선두로 부상합니다. 1번 라라케이 이번 경주 1호 경과의 첫 경주를 우승으로 장식할 수 있을지 1번 라라케이 거리차 계속해서 벌리면서 단독 선두 1번 라라케이였습니다. 7번 미라클 한강 지금까지 뛰었던 것보다는 미래가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뭐 조교사인 저도 그렇고 마진도 그렇고 그게 희망이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더 기뻐한 것 같습니다. 저는 말들이 스타라고 생각해요. 말들이 선수고 다만 이제 기수들은 어떻게 보면 나침판이라고 생각해요. 이 마필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이제 제시만 해줄 뿐이지 그래도 라스트에 항상 이제 포기하지 않고 더 뛰어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라스트에 믿고 타다 보면 이제 능력을 뽑아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타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때 외곽에서 치고 나는 말은 4번 라라케이입니다. 4번 라라케이, 4번 라라케이가 경주 막판 나는 듯한 추입을 보여주면서 2023년 루키 스테이크스의 서울을 집어삼킵니다.